청주 양학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청주시청 앞에서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0명의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23년째 되는 학교인데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 학교 주변 반경 500m 안에 축사를 비롯한 유해 환경 시설이 무려 5개나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축사를 청주시가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앞으로 학교가 신축된다고 하면 저희 120명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학부모들이 오늘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비대위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 주변 1000m 내에 채석장과 비닐고무 재활용 업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 등이 7곳이 있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500m 내에 기존 축사가 5곳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 축사 3곳을 더 청주시가 허가해줬다고 성토했습니다. 학부모 비대위는 기존에도 악취와 채석장 먼지로 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형 축사가 또 들어서면 코로나19에 냉방기 가동도 제대로 하기 힘든 학생들은 어찌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학교 주변 유해환경 시설이 많은데 올해 3월 학교 주변 병천천 300m 직선거리 2821.5제곱미터에 연면적 679.8제곱미터의 신규 축사 3개동이 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충북과학고 사례도 있는데 청주시가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과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신규 축사를 허가해 줄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청주시가 신축 중인 축사의 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학교 주변 유해시설의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유해시설 인허가 시 사전 협의 및 사전 예고제 시행, 학교 앞 도로에 교통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학교 측과 함께 행정심판에 이은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군진이 날리며 거대한 레미콘 차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도 악취가 진동하는 동물 사체를 갈아 사료를 만드는 동물 사료 공장이 들어설 때도 음식물 쓰레기 처분소가 생길 때에도 축사가 난립을 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찾아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많은 유해시설이 생기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보내고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문제 개선을 하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학교 앞 편수촌 주변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니 학부모로서 놀랍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2018년 강화된 가축분뇨법과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 허가된 축사 건물이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구청에서 실태 파악 및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 맥스TV 경철수입니다. 청주시에서 주변 인허가 시설을 내면서 그 학교에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안내 공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사전 협의가 되고 사전 안내 절차가 되고 사전 예고가 돼야 되는데 학교 측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학부모로서는 계속적으로 유해시설들이 증가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고자 청주시 또 충북도 충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축 중인 공사들을 즉시 중지시키고 즉각 건축 인허가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학교 인근 유해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유해시설 인허가 시 사전 협의 및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학교 앞 도로 교통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